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이사 준비랑 그리고 또새 집에 인터넷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쉽게도 영상을 들고 오지 못했어요. 제가 이사 준비 되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은근 신경 쓸게 많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신고 정말 정말 죄송해요.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바로 요 메이크업인데 지금 아이라인을 안 그렸어요. 섀도우만 하고 마스카라만 한 건데도 아이 메이크업 되게 진하게 연출이 됐죠. 아이라인 없이도 진한 컬러의 섀도우를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되게 분위기도 있고 뭔가 부드럽게 진한 컬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중점이기 때문에 베이스 단계는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메이크업 우리 같이 보러 가도록 할까요? 응? 핑크 터치랑 네이처 파데. 그리고 바비브라운 파우더. 얼굴 전체의 광을 다 잡아줄게요. 그 미샤 브로우 펜슬. 오늘은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스테디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조합으로 9구 팔레트가 얼마 전에 출시된 거 아시나요? 응? 무려 이렇게 4가지 팔레트로 출시가 됐습니다. 모노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역사가 깊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제가 거의 전 색상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1 플러스 1 행사할 때마다 학원 끝나고 친구랑 막 아리따운 매장 가서 테스트 해가면서 막 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팔레트가 있는데 웜톤, 쿨톤 계열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얼스랑 소셜라이트가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드라이로즈랑 미드나잇 펑크가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아요. 제가 오늘 4가지 팔레트 모두 저만의 조합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바로 요 드라이로즈 팔레트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컬러감이기도 하고 바로 요 메인 컬러인 드라이로즈가 제가 출시하고 나서 옛날에 진짜 엄청 맨날 즐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로 한번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했던 메이크업처럼 드라이로즈 컬러를 먼저 메인으로 발색을 진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폴링 러브. 얘는 미세한 금펄이 좀 섞여있는 컬러예요. 쌍꺼풀 라인 전체를 덮듯이 로즈빈 컬러는 이렇게 짧고 단단한 브러쉬에 컬러를 묻혀서 이 언더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삼각존 채울 때 너무 붙이지 않고 살짝 떼줬어요. 화이트 부분 남기려고. 그리고 가장 진한 버터커피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 그리듯이 또 좀 진하게 음영을 올리도록 할게요. 얘는 엄청 진한 팟 컬러예요. 완전 진짜 생팟? 그 느낌이 나요. 요거는 대각선으로 컬러를 한번 눈끝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 하바나 컬러를 손에 올려서 눈두덩이 중앙에 컬러를 올리고 문질문질 해줍니다. 이렇게 스프링 왈츠를 발색을 해서 이 컬러는 눈 앞머리에다가 밝게 밝혀준 용도로. 언더는 핑퐁 어쿠스틱. 이렇게 하면 전 컬러를 거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핑퐁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방금 사용한 스프링 왈츠나 하바나만큼 펄 입자가 큰 게 아니라 살짝 더 오밀조밀한 그리고 골드펄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언더에 올렸을 때 좀 애교살을 더 강조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저는 특히 애교살에 바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전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펄이지만 이렇게 확실히 발색을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컬러감이나 크기나 그리고 반짝이는 펄 입자들이 확실히 달라 보여요. 네.
이제 아이메이크업 마무리 단계로 속눈썹 자연스럽게 한번 컬링을 넣어볼게요. 쉐딩은 오늘 메이크업 컬러감에도 어울리고 또 제가 제일 잘 쓰는 롬앤 쉐딩. 아이섀도우 부분부터 해가지고 눈썹 뼈 밑에 같이 들어가고 블러셔는 오늘 아이메이크업이랑 맞춰야겠죠? 그래서 비바의 바닐라 로지 베이지 컬러를 오랜만에 또 꺼내봤어요. 아래쪽은 살짝 살구에서 옐로우빛이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로지빛이 좀 더 나는데 이렇게 사선 모양의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진한 컬러를 아이라인처럼 올리니까 진하게 메이크업 연출이 되네요. 이렇게 사선으로 쓸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퍼플기가 살짝 들어간 립으로 컬러를 연출해볼게요. 프루트 스퀴즈 틴트고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5호 손끝에 물든 오디입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 좀 퍼플기 자줏빛 컬러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정 정도 컬러감인데 이걸로 오늘 메이크업 화려한 메이크업 컬러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립 컬러를 진짜 진하게 바르는 걸 좋아했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립 컬러가 막 갈수록 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그 초심을 한번 찾아보려고 요즘 이렇게 진한 컬러를 올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발랐을 때 광택이 돌지만 전혀 끈적거림 없이 되게 촉촉하게 립 연출이 가능한 틴트예요. 여기에 좀 핑크 컬러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서 이거 6호 작은 봄 생딸기 컬러도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한 립 두 컬러가 진짜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적합한 차가운 느낌의 틴트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로즈 팔레트를 사용한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제가 나머지 조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스 팔레트는 원래 음영 컬러로도 되게 유명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아이메이크업 컬러 연출에 좋은 조합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소셜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자마자 딱 봄, 그리고 봄의 데이트 약간 이런 컬러감이 생각이 났는데 이 조합으로 상큼하고 화사한 컬러 메이크업 연출에 되게 좋을 것 같았고 미드나잇 펑크는 뭔가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그리고 나이트 파티 메이크업 연출에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조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99 팔레트가 굉장히 다양한 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드라이로즈 컬러가 저의 진짜 원픽, 베스트픽이긴 하지만 제가 또 최근에 음영 메이크업에 꽂혀있는 만큼 이 얼스도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드는 팔레트예요. 그 최근에는 이렇게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